약국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인 약사회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한인 약사회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126개의 회원 약국들은 유권자 등록 용지를 갖춰놓고 약국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 약국들이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브란디노 쪽 이렇게 해서 12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약국들이 한인 약국에서 적극 이 유권자 등록을 이제 같이 홍보해 주는 거죠. 시민권을 가진 한인 중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3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인 마켓과 교회 등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11월 4일 선거일에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할 선거 종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자라야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최소 $80부터 통역은 $175까지 일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815-2666 또는 www.lavote.net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K-TAN 뉴스 이사면입니다.